일단 뭐 지현 선배 같은 경우는 네, 굉장히 뭐랄까 현장에서 중심을 딱 잡고 계세요. 네,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기적으로나 현장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묻어가고 있지 않나. 네,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네, 잘 따라만 가면 될것 같아요. 그런 어떤 신뢰감을 주는 스타일이 첫인상부터 그런 단단함이 느껴졌어요. 그래서 저는 약간 AI 같을 정도로 아, 뭔가 네. 완벽해요. 그 느낌이 어머머머. 정말 있어요. 진짜 신가현 느낌이 좀 있네요. 신가연보다 더, 더 하다고? 남지현 씨가 더. 예. 김지수 씨는 어땠어요, 첫인상? 요새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웃겨요. 왜요? 우리는 사실 제가 좀 헛소리를 많이 했어요, 처음에. 혹시 궁금하다. 장난치려고 좀. 그래요? 그러니까 이제 후배분들이고 예. 저를 어려워할까 그렇지, 봐. 그럴 수 있죠. 네, 그래서 조금 헛소리를 많이 했더니 이제 너무 이신 안 같은 거죠, 볼수록. 그러니까 저만 보면 현장에서 오히려 힘들어해요. 왜냐면은 이신을 딱 대해야 되는데 웃음부터 나오나 참아야 봐요. 그래서 되니까. 네. 너무 궁금하다. 헛소리, 어떤 헛소리를 아니, 했는데 그렇게. 그거보단 제가 느끼기에는 예. 뭔가 그 투명함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되게 어떤 순수함이 계속 느껴질 때가 있어요, 현장에서. 그래서 보고 있으면 좀 재밌을 때가 있어요, 그런 모습들이. 완전 칭찬인데요.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, 김지수 씨. 감사합니다. 네. 사실 이제 선배님인데 진짜 어려울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준영 오라버니도 사실 이제 나이 차가 조금 좀 있죠. 있는데 오빠라고 못해 오라버니라고 해야지. 예.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막내다 보니까 어어. 참 긴장을 많이 할수 있는 그쵸. 환경인데도 두 분이서 장난과 현장 분위기 이제 전환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어머, 분위기 잘 미리 익었으네. 없어요. 오히려 저는 남지현 씨를 처음 봤을 때 네. 나이보다 굉장히 성숙한 느낌이어서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예, 어른스러운 느낌? 맞아. 제가 철딱서니가 좀 없고 예, 여기가 좀 언니 같고 제가 좀 철없는 동생 현장에서 너무 궁금해요. 저는 김지수 씨가 워낙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뭐가 냉랭한 안 느낌? 그런 사람입니다. 너무 좀 깊이 알고 싶네요, 김지수 씨. 귀여우세요. 예, 네. 귀여운 매력도 알고 싶고. 양동근 씨 첫인상은 어땠어요? 워낙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.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영광이었어요. 일단 처음 뵀을 때 네. 저는 이제 처음 연기했을 때 처음 감독님이 양동근 선배 얘기를 했어요. 아, 그러니까 뭐라고요? 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 뭐 하다못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런 걸 많이 배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연기를 했었어서 그래서 이번에 365 하면서도 아, 죄송한데 네. 양동근 씨 표정 좀 푸세요. 아, 이게 칭찬을 이게 좀 약간 쑥스러워서 그러신 거죠? 예. 그렇죠. 근데 그 다른 연출님들께서 하신 것 얘기들은 저 20대 때 하던 그런 모습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. 제가 그때 만치가 아니거든요. 현장에서 이런 모습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럼 내공이 달라요. 그럼요. 제가 그 사람이 어디 이번에도 가나요? 재보니까 예, 확실히 정말 젠틀하세요. 젠틀? 네, 정말 젠틀하시고 어머머. 네, 뭘 어떤 연기를 해도 편히 받아주시기 때문에 조금 감동 받았어요. 감동까지. 네. 남지윤 씨도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하시네요. 진짜 스웩도 딱. 본인만의 멋이. 그리고 솔직히 제가 그 정태 집 앞에서 현장에서는 그때 처음 뵀는데 거기 골목이 되게 분위기가 있거든요.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. 골목길 하면 양동근이죠. 네, 그럼요. 무조건이죠. 네, 그럼요. 네. 그래서 진짜 딱 하면 진짜 멋있다. 그래요? 이그 장면 너무 궁금하네요, 정말.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게 자기 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신이 만약에 화를 내야 되는 거면은 선배님 누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화가 나시겠어요? 아니면은 이렇게 해볼까요? 그건 사실은 굉장히 배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. 그래서 저는 양동근이라는 배우가 정말 앞으로 연기하는 모습을 더 많이 좀 보고 싶어요, 작품에서. 네, 사실 뭐 래퍼의 모습도 굉장히 예, 우리가 근데 이런 뒷모습은 그 비하인드는 잘안 나,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. 근데 그런 예. 감동을 주는 상대 배우한테 감동을 주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리 양동 씨가 또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. 네, 우리 김지수 씨가 와,
아니 올해 양동근 씨한테 할 칭찬을 다 하신 것 같아요. 네, 예. 맞습니다. 아니 양동근 씨, 우리가 연기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순 없고 오늘 밤 8시 55분에 봐야 될 테니까 이 기쁜 마음을 스윙 넘치는 랩으로 혹시 대신할 수 있을까요? 구리구리 뱅뱅 동구리 뱅뱅 예예 yeah, yeah. 내가 뱉어볼게 네 귀꼬막에 귀 있는 자는 들어봐 운명을 거스르는 365 배정태 기꺼이 홍보 요정 오늘 밤 MBC로 고고 타이오오 본방 사수 채널 고정 부자 해서 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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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